Shut up and sit down. 안녕하세요.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. 오늘은 낚시 다녀와서 꼭 해야 할 일. 바로 도구 손질입니다.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잖아요. 근데 이거를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. 그래서 도구의 성능도, 도구의 수명도 떨어뜨리는 일이 많습니다. 간단히 말하면 그냥 잘 닦아두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죠. 뭐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. 그 유명한 회사의 AS부에 있는 사람한테 듣는 얘기인데 그 릴이나 로드의 점검, 뭐 AS를 맡기는 사람들, 손님들 중에 의외로 이런 얘기가 많대요. 100만원짜리 최고급 릴을 사서 쓰고 있는데 이거 뭐 한 번 낚시 갔다 왔다니 왜 이 모양이냐, 이게 덜덜거린다, 잘 안 돌아간다. 근데 10만원짜리건 100만원짜리건 릴은 다 똑같죠. 내부에 물이 들어가면 다 그렇게 됩니다. 특히 바닷물이 들어가면은 100% 그렇게 됩니다. 완전 방수라는 릴은 없어요. 뭐 메이커에서는 이 방수 릴이라고 뭐 특수한 성능, 특수한 부속이 들어있다고 광고합니다만 100% 방수되는 릴은 지금 역사상 없어요. 낚싯대라면은 몇 년 사용했더니 이거 카본 시트에 이 브랭크에 이게 일본 말이죠. 렉가라면 열화라고 쓰고 이게 노화된다는 뜻인데 이 열화가 와가지고 반발력도 없어지고 이게 뭐 힘도 없이 축축 처진다. 낚싯대의 브랭크를 구성하는 카본 시트 자체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.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는 물질입니다. 근데 왜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? 한 일반적으로 사용해서 한 3, 4년 사용했더니 카본 시트의 문제가 아니고 브랭크를 만들 때 이 카본 시트를 말아서 이렇게 낚싯대 모양을 만들 때 쓴 거 바인더, 그러니까 레진을 사용을 합니다. 이제 카본 말고 일종의 접착제인데 그게 문제예요. 지금부터 말씀드릴 관리나 손질, 뭐 보관을 잘못하면 그게 망가집니다. 그게 들뜨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겨요. 그거를 막는 방법입니다. 아주 간단한데 이것만 지키시면 10년, 20년 써도 낚싯대 멀쩡할 겁니다.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군 생활하실 때 총기 수입 해보셨잖아요. 그거 같이 잘 닦고 잘 말리고 기름칠해서 실온 보관하면 됩니다. 이걸 게을리해서 쉽게 낚싯대가 릴이 망가지는 겁니다. 낚시 다녀오셔서 루어는 바다건 민물이건 다녀오셔서 루어는 그냥 물로 잘 닦으면 오케이입니다. 그렇죠? 잘 헹구고 물기 잘 빼서 말려서 두면 됩니다. 뭐 귀찮으시면 태클바스 통째로 물에 풍덩 이렇게 휘휘 한 다음에 물 빼서 말리면 돼요. 릴은 낚시가 끝나자마자가 가장 좋습니다. 낚시 끝나자마자 낚시터 아니면 뭐 항구 그 근처에 공용 수도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게 설치되어 있으면 바로 물로 닦아주시면 돼요.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항구나 무슨 배를 댔는데 2, 3미터마다 공용 수도 설치가 다 돼 있어요. 그래서 저만 해도 이렇게 배에서 내리자마자 쫙 늘어놓고 그 공용 수도 빼서 물을 쫙 샤워기를 뿌려줍니다. 그렇게만 해도 돼요. 일단은 조잉 후에 릴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먼저 드랙을 이렇게 꽉 조여줍니다. 아주 꽉 조여주세요. 예, 물로 닦을 때 이 드랙에 물이 들어가면 나중에 귀찮아요.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낚싯대에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도 상관없습니다. 그냥 놓은 상태로 샤워기로 쫙 물을 뿌려줍니다. 수돗물을 뿌려줘야죠. 물론 이때 중요한 점 두 가지. 그냥 위에서 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리게 해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구석구석 뿌려준다고 이렇게 돌려가서 뿌려주는 거는 안 좋아요. 내부로 물이 들어가기 쉬워집니다. 다만 요 라인롤라 부근, 그 다음에 요 수풀, 낚싯줄이 감겨있는 수풀에는 좀 집중적으로 많이 뿌려주세요. 바다에 다녀오신 거라면 더 오래 뿌려주는 게 좋겠습니다. 소금기가 빠지게요. 뭐 물론 100% 소금기를 뺄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정도로 이 그냥 일반 수돗물로 쭉 흘려내려 주시는 것만으로 해도 이 수풀 속에 이렇게 소금기가 굳어서 이렇게 돌처럼 되거나 이런 거를 막아주실 수 있어요. 그 정도 이 샤워기 물 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근데 이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또 있습니다. 절대적으로 찬물을 뿌리셔야 돼요. 뜨뜻한 물, 미지근한 물 뿌리시면 안 됩니다. 왜냐? 릴 속에 들어있는 각종 기름 성분들이요. 오일, 그리스,
이게 뜨뜻한 물을 뿌리면 녹아서 흘러버립니다. 찬물만 사용해 주세요. 아, 물을 충분히 다 뿌리셨으면 물기가 다 흘러내려가게 좀 일단 좀 놔둡니다. 잘. 그 이후에 타월로 구석구석 좀 닦아주시고, 아, 스프를 빼서 요 뒤에 묻어있는 물기도 좀 되게 닦아주시고, 보이는 부분에 물을 닦아주세요. 그리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. 아, 하루 정도 똑바로 이렇게 딱 세워 놓으십시오. 그러면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는 물이 흘러나오고, 하루쯤 방치를 하셨으면 이제 습기가 거의 다 말랐을 거거든요. 그 다음엔 이제 각종 가동 부위, 라인 롤라라든가, 그 다음에 요 베일의 요 가동 부분, 요런 데다 기름, 오일을, 전용 오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. 구형 80년대, 90년대 초반까지의 이런 일들이요. 이런 일들은 자기가 간단하게 나사 하나만 풀면 뚜껑이 열리고 막 그러니까 열어서 자기가 직접 뭐 하는 물이 있으면 닦아내고 뭐 더러워진 그리스 닦아내고 새 그리스 발라주고 할 수 있어요. 근데 최신형 릴들은 소형 릴이건 대형 릴이건 그게 자기가 그게 못하죠. 열었다가 구속이 너무 복잡해서 열리지도 않고 잘. 한 시즌 정도 잘 사용하셨으면 그 메이커에 AS 보내셔서 내부 청소, 그다음에 유격 조정, 오일 교환, 그리스 교환 받는 걸 추천합니다. 낚싯대 손질법, 보관법 알려드릴게요. 역시 낚싯대도 조행 후에 샤워기를 뿌리면서 구석구석 더러운 거 묻어있는 거 소금기 잘 닦아 흘려내 보내면 됩니다. 일단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고요. 구석구석 닦아줍니다. 헝겊으로. 그 다음에 요 페룰 조인트 부분이요. 여기에 특히 뭔가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잘 닦아주세요. 이때 요 브랭크 속으로 가능하면 물이 안 들어가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, 혹시 바다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뭐 실수로 이 앞부분 이 구멍으로 물에 빠뜨리거나 해서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갔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, 수돗물, 그냥 맹물을 요 안에 부어서 잘 속을 닦아, 소금기를 빼주셔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마른 헝겊으로 닦을 수 있을 만큼 닦으시고, 그 다음에 요거를 태워서 속이 깨끗이 건조가 되게 잘 말리셔야 돼요. 귀찮으시겠지만 그거는 해주셔야 돼요. 꼼꼼히 닦아주셔야 될 부분이 이제 요 릴시트 부분, 그 다음에 가이드 부분입니다. 뭐 브랭크 표면이야, 그냥.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물로 한번 헹궜으니까. 다음에 이 회룰 부분에 회룰 전용 왁스 아니면 이런 게 이거 일반 양초입니다. 양초라도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세요.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잘 펴집니다. 그리고 살살 이렇게 껴서 다음에 조인트를 살짝 돌려가면서 뭉친 곳이라 왁스가 더 잘 펴지게 좀 빙글빙글 이렇게 해주셔서 왁스가 조금 밀려 나온 거 보이시죠? 왁스 칠이 된 것과 똑같게 되죠? 이렇게 해서 페룰 이 조인트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. 전용 왁스는 팔고 있습니다만 그거 없다면 뭐 귀찮으시면 집에 굴러다니는 이런 양초 사용하셔도 됩니다. 아, 그리고 낚싯대는요, 보관을 하실 때 꼭 세워서 보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세워서 보관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뭐 벽에 기대 놓으란 소리가 아닙니다. 투피스, 쓰리피스 다 분리를 하셔서 꽂아놓고 보관하시는 것보다 분리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로드 렉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? 이렇게 거치대. 거기에 똑바로 세워 두시는 게 좋습니다. 뭉퉁구려서 이렇게 기대 놓는다거나, 그거 별로 안 좋아요. 최악은 자동차 트렁크나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게 제일 나쁩니다. 이 정도까지만 물로 잘 닦고,
이렇게 조인트 관리만 해주셔도 이 브랭크 자체에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. 한 가지 이런 건 있습니다. 예, 이 표면 말고 요 가이드를 이렇게 고정하고 있는 랩핑 되어 있는 부분이요. 요 부분은 이제 에폭시 수지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리 고급스러운 낚싯대라도 자외선에 노화가 됩니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한두 시즌 만에 갈라지거나 들뜨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. 코팅이 좀 들뜨거나 이렇게 쭉쭉 금이 가는 걸 보면 이제 크랙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공장에서 만드는 기성품의 경우는 아무래도 크랙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흔하게 나타납니다. 생산 공정이 핸드메이드 제품하고 조금 달라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담겨있는 실 속으로 에폭시가 충분히 속까지 스며들어 있지도 않고 건조시킬 때 처음에 이제 코팅을 건조시킬 때 이게 오랜 시간 걸쳐서 상온 건조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내구성이 핸드메이드 제품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. 만일에 사용을 하시다가 금이 가거나 들뜬 현상 같은 크랙 현상을 발견을 하시면 바로 메이커에 AS를 보내셔서 맡기시고 수리를 빨리 받으시기를 권합니다. 그래야 나머지 부분도 오래 갑니다.